적성에 대한 고민 해결과 대학 생활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제3회 한양대학교 진로 진학 프로그램 하이파이브가 16일 백남음악관에서 열렸습니다. 고교와 대학 연계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은 하이파이브는 평소 진로 진학 프로그램을 접하기 힘든 고등학생 200여 명을 선발해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진행했는데요. 학생들은 학과별 전공 체험과 특강, 입학 전형 안내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교에서는 기본적인 활동만 하거나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응용하는 활동만 했었는데 여기서 직접 조립부터 이제 실제로 운영해보기까지 하니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의미 깊은 활동이었습니다. 이번 체험을 통해서 자동차공학과가 무엇을 배우고 어떤 실험을 하는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시로 꿈꾸는 우리 교육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 정재찬 입학처장은 어느 대학을 가는 것보다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며 진로와 적성에 대한 간접 경험을 통해 폭넓은 미래를 그려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문형구 입학팀장이 2021학년도 신입학 전형에 대해 발표하며 창의적인 역량을 지닌 한양의 인재상을 소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학생들이 멘토가 되어 함께하는 학과별 전공체험도 진행됐습니다. 이번 전공체험에는 자연계열과 인문계열 학과 재학생들이 참여해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이런 화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체험 활동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고등학생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화학을 더 잘 알 수 있게 해줄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알려주는 데 굉장히 뿌듯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그것들을 실험해 보면서 원리들과 그 결과들을 보면서 많은 걸 알게 되었고 정말 유익하고 재밌었던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행복한 미래 진로를 탐색할 수 있었던 제3회 한양대학교 진로 진학 프로그램 하이파이브. 제3회 하이파이브가 미래의 한양인을 꿈꾸는 학생들의 학과 선택과 진로 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널H 정혜은입니다.